한층 더 정말 성숙되고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온 에이프릴 멤버들입니다. 자, 예. 여기 보니까 여기 표시가 딱 돼 있네요. 저기에 이제 한 명씩 또 서주시고 딱 붙어서 일단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굿모닝 에이프릴,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네, 이터니티로 돌아온 우리 에이프릴. 일단 가운데 우리 기자님들부터 한번 시선 고정 부탁드리죠. 좋아요. 아, 손에 하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상큼하게. 워낙에 또 청순돌로도 알려진 우리 에이프릴 멤버들이기 때문에요. 예. 과즙미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예. 자, 시선 고정으로 좋아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살짝 오른쪽 틀어서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자, 다음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한 채 또 성숙된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한 채 사진. 또. 아, 뒤돌았다가. 좋아요. 아, 야, 약간 아련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예. 좋아요. 아, 체격량만 속동작이 살짝 다르죠? 예. 좋아요. 자, 그렇죠. 활짝 웃는 모습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에이프릴 멤버들 한 채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멤버 개개인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채경, 채원, 나은, 예나, 레이첼, 진솔양의 순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단체 포토타임 이후에 개인 촬영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채경양 나와주시죠. 네. 에이프릴의 리더 채경양. 그렇죠, 딱 그 가운데 서주시고요. 아, 상큼한 포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애교 섞인 하트를 발사하고 있네요. 채경양. 좋아요. 한층 성숙된 모습입니다, 진짜. 예. 원래 첫 주장은 가장 또 부담스럽죠. 뒤에서 포즈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오, 뭐죠? 안무, 포인트 안무 중에 하나. 예, 잠시 뒤에 또 한번 알아보죠. 예. 자, 약간의 수신호를 우리 기자님들께 보내주고 있는 채경양. 아, 앙증맞은 포즈까지. 자, 채경양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첫 출발 아주 상큼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채원양 나와주세요. 자, 두 번째 주자는 우리 채원양입니다. 예. 자, 채원양도 한번, 예. 일단은 간단한 손인사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저의 우리 기자님들이 하고 이렇게 시선 한 번씩 쫙 맞춰주시고. 자, 또 다른 뭐 좀 이제 상큼한 포즈 한번 가볼까요? 예. 그렇죠. 예, 꽃받침. 아, 채원양 꽃받침. 내가 꽃이다. 예, 좋아요. 하트 발사 좋습니다. 예. 왼쪽도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자, 채원양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나은양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은양 나와주세요. 예. 아우, 앞머리가 아주 또, 예, 인상적입니다. 자, 처음에는 다소곳하게 나은양, 예, 사진 촬영 해보죠. 아, 공식 포즈인가요? 이번, 예, 이터니티 앨범. 공식 포즈.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은 그 영화 팬들에게 이제 내부자들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이병헌 씨 포즈거든요. 모르시겠어요, 나은양은. 자, 다시 한번 중앙. 이번엔 상큼하게. 예. 살짝쿵의 애교. 손하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활짝 한번 웃어볼까요? 활짝, 그렇죠. 예. 좋! 나은양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는 예나양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예나양 나와주세요. 네, 고소한 인사드리고 한번 출발해보죠. 자, 상큼하게. 자, 손 하트부터. 예나양의 사진 촬영. 자, 활짝 웃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쭉 한번 좌, 중앙, 우 손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또 다르게 혹시 뭐 이렇게, 예, 귀여운 표정. 아, 좋아요. 예, 왜 눈치를 봐요? 본인 안 귀엽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눈치 보지 마시고 아주 좋습니다. 예, 예나양이 여기 멍멍미라고 그러죠? 보통, 예, 인터넷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모습 혹시 성숙된 모습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좀 아, 웃을 때 뒤로 넘어가는 거는 아저씨 웃음이에요. 예, 조심해 주시고. 좋아요. 자, 예나양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레이첼을 모셔보겠습니다. 레이첼 나와주세요. 자, 레이첼 양도 한번 첫 번째 포즈부터 좋아요. 손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기자님들과 눈빛 교환이 좋아요. 자, 손 하트부터 역시 예. 공식 포즈 좋아요. 자, 레이첼 또 그렇죠. 꽃받침까지. 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 보조개에 손 껴넣기. 좋아요. 자, 레이첼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솔 양을 그대로 불러보죠. 자, 진솔 양도 나와주세요. 네. 자, 진솔 양도 일단 간단하게 손 인사부터 네, 나눠보죠. 아, 무대 뒤에서 들어봤더니 키가 170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아, 68이에요? 어, 그렇네. 더 클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까지 컸었어요. 자, 그래요. 힘내는 포즈. 우리 많은 삼촌 팬들에게 또 힘을 낼 수 있는, 예. 좋아요. 진솔량. 아, 그럼 먼저 손금인가요? 먼저, 야, 앞에 보시고 있어요. 예. 자, 어, 다양한, 예, 수신호들이 나옵니다. 뭐죠? 생명선 길다는 걸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알겠습니다. 활짝 더 만개한 손 동작까지. 네! 진솔 양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자, 이제 무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앉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드리죠. 둘, 셋. Falling in April.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네. 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직접 한번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그래도 숨이 이렇게 많이 차진 않은가 봐요. 워낙에 연습을 또 많이 해왔기에. 예. 자, 이제 처음으로 손을 잡아줘 타이틀곡 기자님들 앞에서 선을 보인 무대입니다. 예. 각자 일단 개인 인사부터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밝은 에너지 막내 진솔입니다. 네, 막내 진솔이랑부터.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다람쥐 예나입니다. 다람쥐.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서울 청년 보이스 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반짝반짝 빛나는 채경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미소 천사 레이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반전 매력 나은입니다. 네, 이렇게 여섯 명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기자님께 처음으로 이제 손을 잡아줘 공개를 했습니다. 많이 떨릴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지금 신경이? 지금 한 4개월 정도 많이 컴백을 했는데 네. 또 오랜만에 쇼케이스를 하게 돼가지고 더 떨리는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안무랑 노래에 더 자신이 있는 만큼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 안무에 더 자신 있는 만큼? 네. 예, 떨린다? 네. 예, 그만큼 또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채경이랑 그렇고 또 혹시 다른 멤버도 지금 심정이 어떤지? 일단 무엇보다 저희가 성숙한 모습을 많이 담아내려 노력을 많이 한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이렇게 막상 또 보여드리려니까 너무 떨리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소개도 막내라고 우리 진솔이 형이 해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 네. 막내만 성숙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런데 아직 언니들을 예. 따라가려면 멀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평생 안 되죠. 나이가 있는데 뭐 각자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막내라고 하니까. 자, 근데 여섯 멤버를 이제 모셨는데 의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지? 뭐지? 저 의자 뭐지? 저희가 이번에 예. 쇼케이스에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가지고 의자 하나를 더 마련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어떤 분인지 바로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보죠. 나와주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최현준 씨. 네, 작곡팀 이원의 멤버이자 가수 VOS의 멤버 최현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앉아도 될까요? 네. 예,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네, 이번에 굉장히 감사한 기회로 에이프릴 친구들과 같은 소속 식구가 되었어요. 네. 가족이다. 네, DSP 미디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함과 동시에 회사 내부적인 음악 프로듀서로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미니 앨범의 또 타이틀곡 작업과 그리고 또 수록곡 작업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또 쇼케이스에 초대를 받게 되었네요. 아, 이제 소속된 가수로서 네. 또 이번 앨범의 에이프릴의 프로듀서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예, 첫 무대 보셨는데 뒤에서 무대 뒤에서 어떻게 우리 친구들 잘했나요? 저는 이미 뭐 뮤비 촬영장도 급습을 했었고요. 네, 워낙 또 워낙 열심히 한결같이 해오는 친구들이라 이번에는 좀 뭔가 예감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느낌으로 네.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짜 주인공 우리 에이프릴 컴백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확실히 안무도 더 힘써지는 것 같고요. 예, 자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어때요 정말? 저희가 사실 1월에 보여드렸던 봄의 나라 이야기는 뭔가 짝사랑의 그런 하늘하늘한 여리여리한 모습을 좀 보여드렸다면 이번에 손을 잡아줘에서는 흔들리는 내 마음을 조금 꽉 잡아줘라는 이제 가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안무를 힘있게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무에 확실히 중점을 뒀어요. 맞아요. 예. 예나 형 혹시?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안무에 강약 조절하는 그런 안무가 정말 많거든요. 예. 좀 흔들리는 내 마음에서는 조금 웨이브를 동작을 넣었고 또 내 손을 잡아주라고 외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힘있는 동작을 해서 좀 더 파워풀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안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강약 조절이 또 가능한? 네. 알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미니 앨범 이터니티 어떤 앨범인지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네, 뭐 제가 간략하게 네.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에이프릴의 데뷔 초 때 항상 따라다니던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청정돌 이렇게. 그리고 또 항상 보여줬던 이미지가 소녀소녀한 이미지가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애들이 그동안 많이 컸더라고요. 네. 애들이 좀 많이 나이도 들고, 물론 진솔이가 아직 많이 남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성장과 성숙에 어울리는 이제 걸그룹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번 봄의 날의 이야기와 또 이번에 손을 잡아줘를 통해서 에이프릴의 소녀의 이미지를 가져가되 성장과 성숙의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을 해서 그런 모습을 좀 더 많이 담아봤습니다. 네, 그런 앨범입니다. 성장과 성숙에 또 초점을 맞춰서. 네, 진솔이만 이제 성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앨범명이 또 이터니티입니다. 네, 저희 이번 네 번째 미니 앨범 이터니티인데요. 이제 뜻으로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앨범도 그렇고 저희 에이프릴도 많은 대중분들께 좀 영원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앨범명 또 노래 제목대로 간다고 하니까 가수분들은 네. 많은 응원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앨범에 대한 얘기를 한 곡씩 한 곡씩 짧게 짧게 들으면서 한번 나눠볼 텐데, 이터니티의 1번 트랙이자 이제 타이틀곡 손을 잡아줘 하지만 짧게 들으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무대에서 몇 번 들었더니 귀에 꽂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진솔 양이 좀 소개를 해준다면요. 네, 지금 앉아계신 이원 프로듀서님들과 함께 작업한 저희 타이틀곡 손을 잡아줘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표면적으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보자면 삶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위로해드리는 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위로까지 담은 그런 곡이에요? 네. 예. 그렇죠. 이제 기존의 에이프릴 친구들이 제가 느낄 때는 어떤 소녀들의 본인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이번 곡은 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좀 얘기를 좀 대변하는, 어쩌면 그래서 이게 중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은유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좀 서정성을 좀 많이 담은 곡입니다. 예, 이번 또 곡을 직접 또 네, 예, 작업을 했고요.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오, 알겠습니다. 손을 잡고죠. 혹시 저 가장 궁금한 것도 이제 포인트 한번, 아까도 계속 우리 사진 찍을 때도 예, 손 동작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포인트 한번 살짝 여기서 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손을 잡아줘 타이틀곡이니까. 네. 예. 네, 그럼 예나 양이. 네, 예나 양이. 예. 노래 불러줄게요. 하나, 둘, 셋. 내 손을 잡아. 네?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네, 제가 돌발 질문을 드렸더니. 아, 아니에요. 예. 네, 이게 나의 손을 잡아줘라는 부분에 있는 포인트 안무입니다. 셋, 넷. 나의 손을 잡아줘. 아, 이거 딱 떨어질. 그래서 네. 아까 포토타임 때도 계속 이 손 동작을 네. 얘기한 거였군요. 아, 저는 내부자들의 이병헌 씨인 줄 알고. 예, 이게 또 나이대가 다른 거예요. 예, 에이프릴 하니까 정말 청순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을 잡아줘 이제 얘기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 트랙 수록곡이 띵입니다. 띵. 띵 아니고 그냥 띵. 띵. 아, 이거 좀 더 이제 발랄한 느낌의 곡이네요. 네. 예. 오. 야, 이거 선생님 좀 통통 치는 듯한 느낌인데, 나은 양이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띵은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머리 한 대를 세게 맞은 것처럼 이렇게 띵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 직설적이고 솔직한 표현을 하는 아주 발랄한 곡입니다. 예. 아. 딱 첫눈에 반한 상대가 나오면 띵! 그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노래 띵은 또 쇼케이스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트랙이 Magic in Love입니다. 잠깐 또 들어볼까요? 오. 이렇게 또 어깨춤 이렇게 또, 예, 리듬을 타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Magic in Love. 이거 어떤 노래죠? 저희 수록곡 Magic in Love는 저희 에이프릴만의 그 러브 속 러브 그 고백송인데요. 좋아하는 이성에게 불러주면 바로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가사랑 멜로디가 아주 예쁜 그런 곡입니다. 아, 그렇죠. 에이프릴 같은 멤버들이 이런 노래 또 딱 불러주면은 문 남성들의 마음이 설레죠.
예, 현준 씨 그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프로듀서 입장에서도 또 소속사 이제 선배로서도 네. 예, 알겠습니다. 매직 인 러브 들어봤습니다. 다음 곡도 들어보죠. 오, 이 노래 제목이 Hey Yo Hey. 네. 예. 느낌이 또 살짝 또 달라지네요. 이건 어떤 노래죠? 이 곡은 사실 멜로디도 굉장히 귀여운데 가사가 굉장히 귀엽거든요. 이게 친구인 줄만 알았던 남자가 이제 갑자기 잘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굉장히 여자는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데 남자는 처음만 잘해주고 다 변해라는 가사를 담은 곡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결국엔 여자도 내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헤이오헤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괜히 튕기고 이렇게 투정 부리는 모습이 약간 귀엽고 그런 가사들이 많아서 굉장히 귀엽고 상큼한 곡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누가 그래요? 남자들이 처음만 잘해주고 다 변한다고? 안 변합니다. 안 변하죠. 그럼요. 한결 같아요. 예, 아 아직은 역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 예, 끝까지 잘해주는 남자들 훨씬 많습니다. 예. 이 무대에만 해도 벌써 두 명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노래가 다 좋습니다. 다음 곡은 찌릿찌릿. 예, 한번 들어보죠. 또 예, 오빠가 너로 느껴진다. 반만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확 이제 다가가는 그냥 동생이 아닌 연인으로 다가가겠다. 야 이게 풋풋한 가사 내용들이 많네요. 누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예, 예나 형이. 찌릿찌릿은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이제 소녀의 설레는 마음을 이제 찌릿찌릿하다고 이제 표현한 곡인데요. 저희 에이프릴만의 이제 통통 튀고 귀여운 그런 매력이 가득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끝까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곡, 예, 사랑해도 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리듬이 차분한 듯한 느낌에 예. 네, 저희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곡은요 에이프릴 표 발라드 고백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듣기 편한 멜로디와 또 예쁜 가사가 저희 에이프릴만의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곡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보통 사랑해도 될까요?는 지금까지는 이제 박신양 씨 아니면 이제 예, 유리상자의 노래였는데 이제 에이프릴의 사랑해도 될까요?로 네. 예, 이번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에이프릴의 새 앨범 이터니티에 수록된 6곡을 좀 짧게 짧게 한번 들어보면서 곡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기자님들 차례입니다. 예. 우리 에이프릴 멤버들에게 우리 현준 씨에게 질문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잡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손을 들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나가운데요. 안녕하세요. 네, 최현준 씨께 그 질문 드리는데 네. 잠시만요. 네네네. 최근에 지난해부터 좀 걸그룹 작업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좀 이번에 그 에이프릴 작업하실 때 좀 프로듀서로 보기에 좀 특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에이프릴만의 그리고 좀 그 봄의 나라 이야기에서 이어서 이렇게 또 같이 했는데 이번에 좀 초점을 좀 둔 게 어떤 게 있는지 하고 이제 또 같은 소속사 식구로서 작업하시는데 좀 좋은 점이나 아니면 좀 더 신경이 쓰였던 점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보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세 가지 질문. 네. 일단 그 작곡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러실 텐데 그 어떤 아티스트와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아티스트에게 맞추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랑 작업할 때도 굉장히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에이프릴 친구들이랑 좀 좋았던 거는 저희가 좀 다
담으려고 했었던 뭐 멜로디나 가사말 그리고 편곡의 어떤 마무리 이런 것들이 우리 에이프릴 친구들 목소리랑 유독 좀 잘 어울려서 뭔가 저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좀 그게 케미라고도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에이프릴 팬분들께서 에이프릴이 부른 이번의 곡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장점을 가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하는 도중에 질문을 까먹었네요. 네, 까먹어서. 네네. 어떤 질문을 또 해주셨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지난번에 리허설도 함께 해보셨지만 초점을 또 어떤 부분에 주셨는지. 네, 그렇죠. 두 번째 질문. 네. 봄의 나라 이야기와 이어서 저희가 항상 주었던 초점은 소녀에서 조금 벗어나보자라는 좀 욕망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또 갑자기 변신을 할 수는 없었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성장과 성숙에 조금씩 부합시켜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 앨범을 그 어떤 성숙의 좀 이미지로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요. 세 번째 이제 같이 소속사 선배로서 이제 또 같이 작업을 하게 된. 네, 같은 식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장단점을 아직 나누지는 못했는데 제가 오히려 우리 또 에이프릴 친구들에게 많은 조언을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떤 회사에서는 저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소속사로는 선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한번 여쭤보세요. 네. 아닙니다. 예,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들어와서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네네. 시키는 대로 맞춰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 손을 들어주시네요. 네, 동화닷컴 권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에이프릴 멤버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최경 씨가 이번 노래와 안무에 자신이 있어서 더 떨린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V앱 때도 팬들한테 우리 의상 나온 걸 보면 놀랄 거다, 또 안무나 노래 봐도 놀랄 거다, 확실히 조임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신 있는 부분 사실 이번에 노래를 처음 듣자마자 저희 멤버는 아 이거다 사실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다른 여러 곡을 두고 좀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손을 잡아줘 노래를 듣자마자 이거다 우리 이거 타이틀 해야겠다라는 걸 사실 제일 인지를 먼저 했고 안무가 나왔을 때도 어떡하지? 노래가 좋은데 안무까지 좋네 저희가 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거기다가 의상까지 나왔는데 의상까지 또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에이프릴이 정말 대박날 조짐이 보이는구나 했습니다. 네. 특별히 또 안무에서 좀 이렇게 자신 있거나 좀 이렇게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손을 잡아주다 보니까 손 동작을 이용한 안무를 이번에 좀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예. 좀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요즘에 여친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어필을 하려고 안무를 신경을 그러니까 사진 찍어준 사람이 안 네, 보이는데 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네. 그걸 또 염두에 두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뒤에서 예, 손을 들어주셨네요.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예. 그럼 멤버 한 명 한 명의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사진들도 좀 많이 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냥. 저희가 그런 사진들 많이 찍었고 처음에 네. 첫 동작도 아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프로필 사진에 네, 네. 진짜 내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올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가 전달됐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톱스타에서 이정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꼭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걸 제가 말씀해 주셨는지 안 말씀해 주셨는지 아직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에이프릴 앨범이 그 각 앨범의 첫 자가 DSP 미디어의 약자다. 그러니까 첫 앨범이 드리밍인데 D, 그 다음에가 스프링인데 S, 그 프렐루드가 P, 그리고 얼마 전에 메이데이가 M, 그리고 이번 이터니티가 E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이게 실제로도 그런 건지. 야,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이게 보잉보잉이라는 앨범이 있어서 딱 맞진 않은데 그런 의견 생각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번에 그 티저 중에서 이렇게 흰색 와이셔츠 입고
하신 게 있잖아요, 컨셉 중에서. 네네. 근데 이제 멤버 중에서 이제 또 어깨노출까지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숙을 노리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에이프릴 했던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꽤 성숙으로는 진일보한 컨셉 한 거잖아요.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나도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야 기자님이십니다만 정말 그 에이프릴의 또 팬심을 또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예, 관찰을 해오신 것 같은데 소름 돋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멤버들도? 네, 알고 네, 있었어요. 저희도 앨범이 이렇게 나올수록 뭔가 정말 점점 이제 DST 미디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 걸 느꼈었는데 예. 뭔가 앞으로는 그렇게 맞춰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된 이상 그죠? 네, 끝까지 뭔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그러네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와, 그럼 우리도 모르는 누군가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 그럼 디아와 이제 어가 남았나요? 네, 그렇죠.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좀 전에 이제 그 무대 의상, 예, 티저 영상에서의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뭔가 저희가 이제 성숙하고 약간 소녀 이미지에서 좀 더 그런 성장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네, 좀 뭔가 남성분들이 약간 로망인 것 같은 그런 의상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확실히 성숙한 모습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른 기자님도 질문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비제이팀 문학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멤버분들이나 아니면 최윤준 씨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소녀적인 모습을 좀 벗어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게 그 전형적인 소녀의 모습을 벗어난 또 다른 소녀를 그리고 싶었었던 건지 아니면 좀 더 여자로 성숙해가는 그러니까 연령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보통 걸그룹들이 성장하는 모습,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때 뭐 섹시한 컨셉을 도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짙은 감성을 노래한다거나 하는 좀 많이 시도했던 방식들이 있는데 에이프릴이 보여주는 어떤 성장이나 성숙의 과정은 어떻게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갑자기 섹시 컨셉이나 이런 거는 우리 에이프릴 친구들이랑은 아직은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성숙이지 않을까, 그 여자 같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숙된 모습이면은 가장 좋은데,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항상 가져가고 싶은 건 굉장히 에너지틱한 우리 또 에이프릴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부분을 항상 가져가면서 좀 성숙되면 뭔가 너무 섹시 쪽이나 너무 어른스럽거나 어떤 치우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직은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정말 이제 사춘기 소녀에서 조금 더 성장한다. 그렇죠. 이제 사춘기를 막 지난. 예. 멤버들도 좀 동의하세요? 이 성숙의 단계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저희가 데뷔 초 때 컨셉인 청정돌의 이미지에서는 크게 벗어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또 저희의 취지인 성장돌에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진솔 양이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저도 네. 뭐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죠. 네네. 모니하니. 네. 예, MC 맡긴 후에 혹시 모니터 해보셨어요? 네, 저 첫 방송 하자마자 생방송으로 핸드폰으로 켜고 봤는데요. 예.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른 질문 기회 예, 손을 들어주시네요. 앞에도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데프리프트 김주현 기자고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채경 씨가 대박날 조짐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그 채경 씨가 생각하는 그 대박의 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비슷한 질문인데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박날 조짐이 일단은 뭐 1위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보다도 일단 대중분들께 지금 에이프릴을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가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걸그룹이 많이 또 지금 안 나왔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속에서 잘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목표는 예. 1위도 해보고 싶고. 아, 해야죠. 그럼요. 1위 해야 되는데. 1위도 해보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게 저희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스스로 생각하는 대박의 기준도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에이프릴을 알리는 것이. 네, 일단 지금은 그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예, 손을 들어주셔서. 네. 네. 예, 전 스포츠관 박영원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앞에 들었던 거하고 조금 다 연관이 있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걸그룹이 아까 이제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9월 컴백하는 큰 가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엑소라든지 뭐 방탄소년단, 아이유 씨 차트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내부적인 에이프릴에도 넘어서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또 다다음 주에도 추석 또 장기 연휴가 열흘이 있고요. 그리고 방송사도 지금 두 방송사가 파업 중이라 가지고 지금 그 가요 프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좀 사실 컴백한 그룹 입장에서는 또 아이유 때가 중요한 이벤트인데 또 이게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에이프릴에게는 좀 일정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무대를 많이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헤쳐나갈 어차피 이제 팬들하고 소통하고 대중하고 소통하는 이제 기획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 전략이나 뭐 어차피 이건 알고 계시고 나오신 거니까 그런 부분 좀 말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솔량에 좀 질문 드리고 아까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네. 본의 아니 그 마지막 방송도 되게 잘 봤거든요. 네, 집에서 많이 틀어놓는 편이라 아, 네. 예, 눈물 많이 흘리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네. 그러니까 좀 당시에 또 이렇게 경험이 없어가지고 또 고마웠던 분들한테 말씀 못 하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그 말씀 마저 해주시고 그리고 네. 그 MC로서 네. 본인의 그런 역량이나 이런 데서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이후에 만일 또 좀 비슷한 형태의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네. 도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좀. 네. 자 일단 그러면 뭐 요즘에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고 네. 그렇죠 또 방송국의 사정상 또 이제 소통의 창구들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그래도 메이데이 활동이 끝나고 4개월 정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한 이제 앨범인 만큼 주어진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무대 수가 적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본의 아니 마지막 방송에서는 제가 사실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어서 너무 우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숙소 가서 다시 보기를 다시 봤거든요. 제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다시 한번 모니터를 했었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저희 많이 저의 스케줄도 배려해 주셨던 회사 식구분들이랑 우리 에이프릴 멤버 언니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사실 본의 아니를 하면서 되게 순발력적인 부분이나 얻은 것도 많았지만 사실 아쉬운 점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더 자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아직도 조금 아쉬운 시원섭섭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 다 못 보여드렸던 저의 매력들을 더 마음껏 부각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EBS 본의 아니 얘기 나오니까 네. EBS 장학 퀴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어린이들 상대했으니까 우리 고등학생도 한번 만나봐야죠. 저도 너무 좋죠. 이지혜 씨 미안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뭐 얘기가 나와서 그냥 던져봤습니다. 자, 혹시 또 예, 계속 또 손을 들어주시네요. 예, 민중의 소리 이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본의 아니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 희연아 씨랑 레이첼 씨도 네. 같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팬들도 그렇고 뭐 제 생각도 봄의 나라 이야기랑 따끔 다음에 이게 좀 그 노래들을 계승하는 정체성을 가진 것 같은데 지난번 메이데이 노래가 조금 이제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뭐 그때 이거 잘 소화가 됐는지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뭐 본인들의 난 이런 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뭐 아니다 이런 평가는 있었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랑 이제 레이첼도 이제 EBS에서 싱앤율 동요고추 작전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마쳤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엄청 이제 대본 외울 양도 너무 많고 해서 좀 힘들고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적응도 되고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까 이게 조금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촬영하는데. 그래서 그걸 촬영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우고 온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주변에 뭐 레이첼 양도 그렇고 뭐 어린 조카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촌들이? 저는 동생이 어려가지고. 네. 아,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저랑 11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늦둥이를. 네. 예. 아, 동생을 상대로 좀 많이 연습을 해봤나요? 네. 네, 하려고 했는데 동생은 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군. 아, 가족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갑자기 언니가 혹은 누나가 왜 이러지? 뭘. 레이첼 양도. 예. 저는 아무래도 저와 매나가 그런 유아 프로그램 MC를 맡은 건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되고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대본도 더 저희가 빨리 외울 수 있는 능력도 얻었고 또 거기 분들이랑도 되게 많이 친해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럼요. 예, 세 분 모두 참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예. 사실 메이데이가 사실 봄의 나라 이야기, 따끔, 그리고 이번에 손을 잡아줘 라는 곡과는 약간 분위기도 그렇고 컨셉도 많이 다른데 메이데이에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저희의 조금 더 밝고 통통 튀는 매력은 소화력이라든지 거기서 충분히 봤고 저희 멤버들이 사실 자기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소화력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컨셉 소화력이요. 아, 컨셉에 대한 소화력. 네. 예. 아, 이런 소화력. 네. 컨셉 소화력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갑자기 성숙해졌다는 느낌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성숙해진 약간 위화감 없이 그렇게 이번 컨셉도 소화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뒤에서 또 손을 들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슈퍼트롤링 김백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그 성장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저는 외적인 성장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진솔 씨 같은 경우는 거의 170이 넘어 가실 것 같고 168이 네, 멤버들이 봤을 때 가장 성장한 멤버가 누구인지 좀 뽑아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이제 밝은 느낌이나 소녀소녀 느낌을 많이 선보였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계속 된다면 음악 스타일이나 장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몇 년 뒤에 에이프릴은 어떤 음악을 하고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장 많이 성숙된 것 같은 건 아무래도 막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막내가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데뷔를 했는데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네. 좀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을 앞두고 있는데 점점 예전 영상들을 사실 가끔 찾아보면 너무 애기였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제 눈에는 너무 애기인데 예전 사진이랑 지금 이런 비교해보면 많이 성숙된 것 같고 뭐 노래나 안무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이랑 되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저희 막내가 가장 성숙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고등학생. 네. 예, 장학기지 감탐나는데. 제 학교에 직접 가서 녹화하거든요. 예, 아닙니다. 자, 앞으로의 또 그 1년 뒤 혹은 2년 뒤 에이프릴이 또 하고 있는 음악의 장르는 어떻게 좀 변화를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으로 주셨거든요. 지금이랑 저는 1년 뒤에도 좀 비슷한 장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큰 목표를 두고 있는 게 힐링돌이 되자는 게 저희의 큰 목표인데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대중분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저희를 봤을 때 웃음이 난다, 힐링이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싶어서 이제 1년 뒤에도 좀 비슷한 장르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네. 1년 후에도. 네. 그럼 청정돌 이후에 갖고 싶은 별칭 같은 것이 이제 힐링돌. 네, 그렇습니다. 힐링돌을 목표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에이프릴 멤버들도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슬슬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앨범을 또 들고 왔기에 각자의 각오라든지 마지막 인사를 또 한 번씩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저희 에이프릴 앨범, 이번 앨범에서 사실 대중분들께 사실 저희의 좋은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려고 사실 신경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저희가 무대에서 많이 그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앨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나 씨도요? 네, 저희 이번 앨범 명이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뜻인 만큼 저희도 정말 대중분들께 조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에이프릴 될 수 있게 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 앨범과 노래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나 씨였습니다. 채원 씨.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쇼케이스 많이 찾아와 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손을 잡아줘 노래도 너무너무 좋고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또 점점 더 발전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4개월 만에 이렇게 흐려운 앨범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또 너무 떨리는데 사실 이번에 안무 그리고 노래까지 다 자신 있는 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다방면에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에이프릴 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찬양도. 네, 저희가 메이데이 이후에 4개월 만에 되게 굉장히 빨리 팬분들을 만나뵙는 건데 이렇게 빨리 컴백하니까 너무 좋고 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신 기사님들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H를 말했다시피 4개월 만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앨범께 빨리 내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 정말 많으니까 앞으로 대중분들도 저희한테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저희 에이프릴도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이프릴의 나은이야까지 얘기 들어보고 우리 현준 씨도 네, 해주시죠. 일단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주인공의 에이프릴 친구들 매번 앨범 준비하면서 항상 한결같이 열심히 준비를 하는 모습에 저도 가끔 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옆에서 항상 원할 거고 그리고 이제 같은 식구가 됐으니까 좀 더 가까운 선후배 사이 그리고 음악적인 멘토로서 도움이 되고자 더 저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멋지게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끈끈한 선후배의 모습까지도 저희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일어서서 인사드리고 이제 띵! 네. 무대를 또 준비해 주셔야죠. 네. 예. 자, 또 이렇게 지링답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죠. 예. 네, 지금까지 에이프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현 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무대 뒤에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 와주신 기자님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에이프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